매일 오후 3시 30분 장 마감과 함께 시작되는 클로징 벨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갔다 왔잖아. 네? 갔다 네, 왔잖아. 9회에 한번 오셨었잖아요. 동시접속 12,000명까지 올렸어요.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도 좀 네? 봤습니다. 그날. 조회수 4,000명대까지 올렸어요. 다음 정프로 출격입니다. 네. 그때는 책 10권 거셨죠? 저는 10권 이상 안 돼. 10권 이상. 바로 20권 걸려고 했는데. 네. 하여튼 다음 주 뭐 이번 주나 수요일이나 하여튼 제가 한번 네. 출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오래 기다리셨으니까요. 바로 또 만나 뵙도록 하죠. 머니투데이 네.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저 괜찮으신 거죠? 네, 저는 아직 음성인데 네. 제가 아이가 양성이어서 지금 격리하고 있습니다. 공동 격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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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 우리... 아마 그 권순우 기자 얼굴은 저희 줌으로 연결이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일단 뭐 목소리는 나가고 있고요. 목소리는. 아 예. 아. 네. 근데 권순우 기자는 그 저기 면역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지난번에도 걸린 것 같다고 하다가 안 걸리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좀 몸살이 좀 있어갖고 검사 받았는데 음성 나오고 네. 이번에도 지금 분위기가 이제 와이프도 아, 나오는군요. 증상이 나타나고 저희 딸도 나타나고 이제 아들은 양성인데요. 네. 아직은 저는 괜찮은데 뭐 저도 곧 감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곧 아, 그런 예측은 하지 마시고 자 오늘의 주제는 네. 뭡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환경과 안 맞게 제가 오늘 사실 리오프닝 관련한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전혀 리오프닝과 잘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 얘기는 사실 진작부터 그 증시에 형성이 되어야 했던 그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리오프닝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네. 리오프닝이 정말 이제 가시화가 됐는데 정말 단순히 리오프닝이 되면 뭐 예전에 있었던 그 영광을 그대로 다시 돌려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구조적으로 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리오프닝이 되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을 했을 때 이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전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격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3일 동안 좀 여행 갔다 오자. 그러면 이제 3일 여행 갔다 오면은 일주일 격리를 해야 되니까 말도 안 이게 되죠. 일반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을 한 다음에 격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좀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파크 투어 기준으로 보니까 이달 들어 항공권 예약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800% 정도 증가를 했어요. 네. 네, 노선별 점유율을 보면은 미주가 한 40%, 유럽 30%, 동남아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그 항공사들도 이제 항공편을 좀 늘리고 있고 특히 가까운 지역,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은 매일 운항하는 노선을 뭐 나리타라든지 뭐 오사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일주일 매일이거나 5일이거나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가장 많은 업종을 꼽아보려면은 이제 면세점하고 이제 화장품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면세점하고 화장품은 거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두 업종입니다. 우선 면세점의 전체 매출에서 거의 뭐 가방도 팔고 뭐 시계도 팔고 담배도 팔고 술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면세점 매출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리고 화장품인도 뭐 여기저기서 많이 팔잖아요. 뭐 온라인으로도 팔고 뭐 수출로도 팔고 로드샵에서도 팔고 그러는데 면세점에서 파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어디 화장품 회사가 자기네 판매 매출의 한 절반은 면세점이라고요? 예, 예. 아, 우리나라 분들은 그러면 해외여행 안 가면 안 바릅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게 주요한 매출처가 아니라는 의미죠. 아 그런가? 오히려 아, 해외 화장품도 면세점을 통해서 중국으로 네. 나가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면세점도 중국으로 나가는 화장품이 거래되는 게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비즈니스 구조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네. 면세점은 여행객들이 면세품 사는 곳으로 알고 있겠지만 사실 비즈니스 구조만 보면 그 중국에다가
글로벌 브랜드들이 화장품을 납품하는 일종의 통로, 도관 역할 아니면 무역 상사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회사의 매출도 우리는 뭐 우리가 사는 게 대단한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면세점을 통해서 중국에다 납품하는 비즈니스가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정책 변화가 있었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면세 구매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글쎄 그렇다면서요. 예, 이전까지는 구매 한도가 약 5천 달러 정도, 한 600만 원 정도가 구매 한도가 있었는데 네. 이제 구매는 이제 무한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금은 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600달러가 이제 면세 한도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600달러를 넘어서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그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한 200만 원 언더 정도까지는 600달러 이상 중에 185만 원까지는 20%의 관세가 부과되고 185만 원 초과는 이제 50% 세율 부과가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구매 한도는 무한대가 됐는데 이게 뭐 반응은 좀 그래요. 이게 뭐 어차피 세금 내고 할 거면은 뭐 굳이 면세점 가서 살 필요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샤넬백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백 하나에 한 1,000만 원씩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면세점에서 감면액이 한 15만 원 정도 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규모가 한 394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요. 세금, 1,000만 원짜리 백을 사면. 세금이 400이에요? 예, 예. 1,000만 원짜리. 아, 1,000만 원짜리 가방에? 예, 예. 아, 그럼 예를 들면 한국 신세계 백화점이나 롯데에서 매장에서 사면 그 세금을 포함해서 사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 근데 그렇긴 한데 이게 네. 루트별로 지급되는 가격이 좀 달라요. 공급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네. 면세점은 그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 측면이 있고 이제 네. 바잉 파워라든지 이게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좀 채널 전략에 따라서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백화점 정상 판매 가격보다 면세점에서 세금 내고 사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좀 더 비싸대요. 면세점. 네? 면세점이 더 비싼 거 왜 사 거기서? 그 뭐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면세점 업계에서는 지금 구매 한도가 아니라 면세 한도를 좀 올려줘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좀 올리긴 일단, 해야 돼. 네. 근데 일단은 그러면 진짜 이게 리오프닝이 됐을 때 네. 그럼 면세점은 좀 얼마나 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네.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네. 이게 참 사실 면세점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이라는 걸 다들 체감하실 거예요. 면세점에는 이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국내 여행객이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있고 그리고 중국에 소형 다이공, 대형 다이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한국에서 나가는 사람도 없고 중국에서 여행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거의 기업형 다이공만이 거의 유일한 고객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업형 다이공에 대해서 좀 잘 체감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뭐 제가 이게 그 약간 그 업계도 조금 비밀스러운 게 움직이다 보니까 잘 조개 안 되는데, 그 제가 예전에 좀 알아봤을 때는 그 기업형 다이공 한 곳이 우리나라 국내 면세점 한 곳에 다 사갈 정도로 사이즈가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따이공 중에 특정 브랜드만 매입하는 그런 따이공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LG생활건강에 후를 매입하는 따이공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으로 가는 후를 그냥 다 사가는 그런 정도 사이즈로 굉장히 큽니다. 네, 네, 네. 이게 잘 체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 1월에 되게 좀 그 황당한 뭔가 좀 되게 특이한 일이 좀 벌어졌었는데 그날 1월 한 10일경인가? 신세계 주가가 한 10% 정도 빠진 적이 있어요. 꽤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언론에서 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뭐 멸공 발언을 해서 막 주가가 빠졌다. 네네네. 그때 그 뉴스 기억나시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이마트 오너지 신세계 오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유경 사장이 오너죠. 예, 지분이 최대 주주잖아요. 네. 그럼 신세계가 왜 빠지냐는 거죠. 이마트가 아니고. 근데 그날 같이 빠진 회사가 신세계하고 LG생활건강이 같이 빠졌었어요. 네. 근데 그때 뒤에 일주일 뒤에 LG생활건강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은 그 사유가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4분기 실적을 미리 알려줬다. 이제 공정공시 위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10일 날 LG 생활건강이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사실적을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공정 그러니까 공정공시 위반으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돼서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 애널리스트 대상에 전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대형 따위 공홍이 지나치게 많은 할인을 요구를 해서 네. LG 생활건강이 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물량을 못 준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거부를 했을 때 실적이 얼마나 차이가 났냐면은 12월에 LG 생활건강 면세점 매출이 거의 0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따이공이랑 그럼 LG 생활건강이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면세점을 통해서 협상을 하는 건데 야, 이 정도 가격으로 달라. 면세점에 이 정도 가격으로 달라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러니까 LG생활건강도 작년에 장사를 괜찮게 했거든요. 그래서 야, 그렇게 마진도 한 푼도 못 남기면서까지 우리는 주기는 좀 그렇다. 우리 매출 목표 다 달성했으니까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 안 살게. 라고 했더니 12월에 매출이 면세점 매출이 거의 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세계가 또 LG 생활건강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요. 신세계 면세점이. 아. 그 따이공의 매출 비중이 크단 얘기네. 어, 그 따이공이 우리나라 전체 면세점의 그 LG 생활건강 후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고. 네. 그 중에서도 신세계 면세점의 LG 생활건강 후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거기서 LG 생활건강 12월 매출이 거의 안 나왔다라는 얘기가 그 애널리스트들한테 전달이 됐고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리포트를 썼고 그걸 보고서 시장이 6%가 빠지고 그날 같은 날 LG생활건강 주가가 16%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업형 따위공 한 명의 한 곳이 뭐 예, 정확히 딱 그 한 곳만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의존도가 높은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러네요. 그런 이벤트였던 거예요. 물론 네. 이거는 참 언론들이 좀 부끄러운 일인데 이게 그 당시에 뭐 정영진 멸공이 워낙 이슈가 되니까 야 멸공 때문에 주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시점에는 그 LG 생활건강 공정공시 위반 이벤트가 훨씬 더 주가에 크게 영향을 좀 네. 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면세점이 또 이게 이제 면세점이 기업형 따위공에게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협상력이 낮아진 이유가 그 전에는 이제 개인 고객도 있었고 소형 따이공도 있었고 중국 관광객도 있었고 기업형 따이공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야 니네 물건 아니어도 난 딴 데 팔 데 있어. 네네네. 이게 있다면은 기업형 따이공한테 그렇게까지 이제 후려치는 가격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건데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나 절대적으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야 그러면 나 그렇게 안 해라고 협상을 끊는 순간 거의 제로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리오프닝이라고 한다면은 뭘 기대해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제 시내 면세점이거든요. 시내. 기업형 따위공 시내 면세점. 네네. 그러니까 시내 면세점이 기업형 따위공과 거래하는 게 시내 면세점이에요. 근데 시내 면세점하고 거래를 하니까 그럼 기업형 따위공이 시내 면세점이 뭐냐?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업형 따위공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은 아... 그냥 통째로 그 중국의 보세 지점으로 갖다 줘요. 배로 실어다 줍니다. 그러면은 에? 그 매출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시내 면세점의 실적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형 따위공이 시내 면세점으로 거래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 공항 면세점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내 면세점에서 중국의 기업형 따위공한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 리오프닝이 되면 드디어 이제 공항 면세점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이 공항 면세점에서 나타나는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리오프닝 효과. 또 하나는 공항 면세점에서 바잉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시내 면세점의 기업형 따위공의 협상력을 낮출 수 있는 효과. 이 두 가지가 리오프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는 그 인천공항 면세점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들어가게 되면은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정도가 그 면세점의 매출 이익률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로 내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똔똔이네요. 적자입니다. 네. 그냥 공항에 들어가면 무조건 적자예요. 예. 임대료 내고 통관비, 인건비 내고 나면 무조건 적자인데
일단 거기서 그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이 매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그 글로벌 브랜드하고의 협상력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브랜드력이라는 것이 또 공항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인천공항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인천공항에서 근데 지금 그 리오프닝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매출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고정적으로 임대료를 받던 것을 그 매출 기준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임대료가 한 40%가 넘었던 게 네. 지금은 한 27%, 28%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 면세점에서 리오프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실제로 공항 면세점에서 매출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고 이것 때문에 기업형 따이공 매출을 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 전혀 이익이 안 나던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임대료가 내려가서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그동안 정말 그 공항에서도 적자, 뭐 기업형 따이공한테도 거의 영업이익 하나도 못 내고 이런 식으로 면세점이 운영이 되면서 네. 면세점이 면세점 본연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중국의 무역상사 역할을 하는 데 좀 그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리오프닝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구조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반등을 세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자국 면세점을 키우기 위해서 하이난에다가 도내 면세점을 만들었어요. 그럼 중국 사람이 하이난 섬에 놀러 가면은 거기서 면세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활성화시킨다고 갔다 오면 6개월 동안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도내에서 면세점 이용하고 6개월 동안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다 배송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제주 면세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주도 갔다 와서 만약에 제주도에는 뭐 공항 면세점처럼 그렇게 큰 구색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구색을 갖춰놓고 6개월 동안 그 면세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거네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면세점을 통해서 항상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게 진짜 한국에 와서 그 면세를 쓰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이 코로나19 동안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샤넬이 롯데 면세점 부산, 신라 면세점 제주에서 빠졌고 이제 지방에서 샤넬 편 면세점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롯데 면세점 제주 문 닫고 신라 제주 문 닫고 롯데 부산 문 닫고 롯데 타워점도 롯데 그 문을 닫게 돼요.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면세점이 그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어떤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겪다 보니까 바잉 파워를 많이 잃게 되고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으로 직접 진출해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리오프닝이 된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게 됐고 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몇 가지 요인들이 좀 있어요. 근데 다만 워낙 면세점들의 주가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달라진 효과, 리오프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반영이 되면은 일부 반영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진짜 면세점이 그 본질적인 경쟁력을 되찾으려면은 이 단순히 그 중국의 무역상사 역할을 하던 거를 좀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중국의 무역상사, 약간의 중국과의 그 뭐 밀수를 비롯한 따이공들과의 뭐 그냥 그 리베이트 같은 그런 것들로 규모를 키워왔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그 관광객들을 위해 그 면세점 다운 면세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호텔신라가 대충 8만 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리오프닝 효과로 아까 발생했던 뭐 좀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 인천공항 임대료 좀 낮아지는 거 이런 거 좀 되면은 뭐 한 9만 원 10만 원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진짜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은 면세점 본연에 가지고 있었던 그 경쟁력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세워가지 않으면 리오프닝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작은 수준에 좀 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회복 수준은 가능할 수 있으나 어떤 상승이나 정말 제대로 된 네. 가치를 좀 보여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네. 그 따이공에 의존해서 거기서 리베이트 주고 뭐 거의 제로 마진으로 팔던 그런 것들에서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진짜 그 본연의 면세점 본연의 역할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바잉 파워를 이용해서 단가를 낮추고 뭐 이런 협상력을 높여가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좀 집중해야 될 때라고 네. 생각을 듭니다. 네. 화장품은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그래. 저 면세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댓글 하나 남겨주셨는데 네. 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 정말 저건 아주 맞는 얘기다. 이것도 댓글을 남겨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투자자들도 그런 그 왜곡된 구조에다가 계속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해 보일. 최근 들어서 화장품 회사의 어떤 주가의 큰 폭의 하락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내재돼 있던 어떤 리스크가 코로나로 이렇게 다 밝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요. 권순우 기자 고생하셨고요. 밑에도 정장 바지 입고 있는 거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추리닝. 네, 추리닝. 추리닝 아니면 그냥 노 코멘트라고 뭐예요? 마스팬티. 예. 저도 그랬어요. 네, 상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권순우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